아주 약간 과거로 온것 같죠? 이건 정말 조금 가엾은 것. 오늘 왜 이렇게 차에 치여 죽은 거에 많이 얽히는 거야? 그거 언니, 우리의 시작이 꼬였기 때문이야. 우리는 시작부터 꼬였어, 그거는. 네 옆에 있는, 아니군, 네 뒤에 있는 아이가 시작을 아주 그냥 스타트 라인을 제대로 끊었지.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말아줘.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 눈으로 널 바라보고 있었을걸, 실제로? 농장 냄새가 난대. 농장? 차에 치여 죽은 시체랑 가상 후각 기능을 끄고 온느 여기서 떠나고 온느 어느 쪽이든 빨리 하자고. 니리 잘못했네. 니리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끊었다. 아,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아, 길이 있구나. 오! 안 죽네요. 뻣뻣쭘. 말이다. 우와. 하지마.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그 강아지가 아니면 고양이가 내 눈앞에 뭐가 보이진 않는데 저쪽에서 뭔가 푸스럭푸스럭푸스럭푸스럭 이러고 있으면 고양이랑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 보지도 않고 하지마. 하지마. 보이지도 않는데 얘네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보지도 않는데 하지마. 하지마.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척만 탄 박사님의 등장인가? 두둥. 뭘? 너탈 거잖아. 알면서 말을 타지 않는 걸 하지 말라고? 너 다섯 살짜리 꼬마냐? 알았어! 안 타지 않을게! 야, 너 인들! 이리 와! 아, 시간 낭비 그만해, 니. 이런 재결! 사태가 심각하네. 아이고, 두야. 야, 넌 어떻게! 으, 살려줘! 거기 멀뚱히 있지 말고 사람 살려! 야, 너 어떻게 하다가 거꾸로! 야, 저것도 능력이다! 어떻게 거꾸로 탔어? 아, 젠장해. 이건 직무의 활동인 게 틀림이 없어. 정보, 닐 와츠 박사를 입수했다. 아이고, 두야. 그니까요, 저렇게 되기도 쉽지 않아. 어떻게 된 거야, 저거? 마을에 하나씩 있는 또라이, 뭐시? 에바의 인식이 바로 저것인가? 멈출 수가 없어! 안 돼! 나 어떡해? 닐은 됐고, 닐은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는 존이랑 리버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쟤는 모르겠고. 난, 여기다! 말이 있고, 있다! 닐은 모르겠어. 정말 괜찮은 거죠? 괜찮을 거예요. 이제는 승마 초심자가 아니니까요. 아, 승마 수업 같은 거 받으셨나 보다. 하지만 여태까지 혼자서 말에 타본 적도 없고. 괜찮아. 난 애가 아닌걸. 리버! 근데 의외로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괜찮을 수 있어. 응, 그치. 왜 그래? 가자. 어우. 리버, 잠깐만 기다려! 아, 브금 좋다. 니리. 이제는 슬슬 말에서 내려왔을지 궁금해지는걸?
여보! 안 내려왔다 야 아직. 아직도 저 상태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보다 19% 정도 더 심해. 아, 저 멍청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라고 하면서도 또 도와주는구만. 질주하려면 스페이스. 아, 스페이스로 달리고. 아, 좋다. 야, 너 뭐 하냐?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어, 잠깐만. 저 둘을 지나치면 아닌가? 닐 어디 갔어? 그리고 닐 아니, 어디 갔니? 어디로 증발했니? 닐? 도로로는 안 나갔지 너 아무리 그래도. 아닌데 닐 아닌데. 닐은 좀 더 파랑파랑한 말을 타고 있었는데. 파랑파랑한 말 어디 갔어? 파랑파랑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고마워! 아, 그래. 말로 날렸다. 휴! 됐냐? 너 어디까지 날아갔냐, 너? 어? 내가 너무 날렸나? 아, 근데 리버 너무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이 망설임 없이 달리고 있는 이 모습이. 리버 너무 시원시원하게 기분 좋게 달리고 있지 않아? 겉으로 봐도 뭔가 너무 좋아. 얘 진짜 어디로 날아갔어, 오늘? 어디 갔니, 너? 아, 있다. 괜찮냐? 자, 기념물은 이걸로 될 거야. 하지만 난 다시는 말에 오르고 싶지 않아. 나머지 기억의 파편을 모으는 건 부탁할게. 어, 그러니까, 어? 어, 난리치지 말래니까. 그러게요, 낙마 안 한 게 용하기도 하네. 나 몇 개 모았어? 이 아래로 보면 볼 수 있나? 아, 안 나오는데? 나 몇 개 모아야 되지? 일단. 둘, 셋, 넷. 하나 남았다! 하나. 리버? 존? 어딨니? 나 구슬 좀 주라! 얘들아, 나 구슬 좀 주라. 존 어딨어? 리버는 여기 있는데. 어, 모았다! 다 모았다. 어, 리버 땡큐. 리버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만. 됐다. 근데 말 탄 채로 등록하는 거야, 나? 근데 뭐야, 이거? 아, 가방이구나. 원. 아니 어째서! 왜 난 잘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삐끗하지? 정말 당황스럽네. 일단 닐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자.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알았어! 절대 말하지 않고 방송할게! 방송하지 말라고는 안 했지? 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열심히 볼게. 가자. 말은 절대 안 할게. 말은. 네가 말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오? 꽤 뒤로 왔네요. 진단 결과가 확실한 겁니까? 예,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의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방송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그죠? 어, 글씨가 좀 잘렸는데? 불행히도 전반적 발달장애 증상이 보이는군요. 아직 어렸을 때 증상을 발견하셨다면 부인의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관련된 서적이 있나요? 도니 에트우드가 쓴 책입니다. 이 증상에 관해선 전문가이죠. 당분간은 무료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발달장애.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두 분은 연인이신가요? 결혼도 안 했고 그 외 법적으로는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뭐 연인이라는 게 원래 결혼도 안 하고 법적으로는 연관되어 있진 않지만 인연을 맺은 걸 연인이라고 하지 원래. 아, 그렇군요. 원래 연인이 그렇지 않아? 연인이 뭐 법적으로 이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뭔가 이렇게 막 서류상에 뭔가 사인을 해가지고 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가를 소개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신다면요. 두 분의 관계에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선생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선생님, 드린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버양의 상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마음이 안 내키네요. 그래도 읽어봐야지. 상대방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잘 지내기 위해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거는 알아둬야지. 왜 그러시나요? 뭐 선생님의 뜻이니까요. 당분간은 리버양의 치료를 돕기 위해 승마치료라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승마가 여기서 이어지는 거였네요. 이곳 북쪽에 있는 목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넣어두도록 하죠. 그렇다네. 세이브. 한번 돌아댕겨보자. 어디? 응? 어? 아니? 어? 어? 시계구나? 그리고? 실례합니다. 시계 소리가 안 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리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존의 집에 있었다. 똑딱거리는 소리 안 나는 움직이는 시계 있었어. 그렇게 심한 거 아니야. 난 괜찮아. 괜찮습니다. 저희 방침이에요.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집 시계들이 그랬는지 알겠네. 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를 입수했다. 리버가 견딜 수 없는 것. 세 개. 조금만 기다리자. 금방 우리 차례가 될 거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고. 어? 오리너구리 봉제인형
이 망할 물건이 우리가 갈 때마다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누군가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네. 그녀는 이외에도 동물에 대해 뭔가 이상한 태도를 보이지만 뭐 그렇지. 하나 이쪽 가봐야 되나? 이 안쪽은 우리 안 들어가 봤으니까. 아, 가방? 발색 핸드백. 그치. 그러면 시계를 으쌰 넣어서 갑시다. 등록하죠. 드르륵. 어허, 잠깐만,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대각선 한번, 모르겠을 때는. 역시 대각선을 일단 한번 눌러보면 뭔가 길이 나온다. 나이스. 가자. 자. 어? 어? 잠깐만. 이거는 상당히 어릴 때 아니야? 와! 여러분 한 번에 여기까지 왔어요. 많이 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을 보고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람 여기까지 왔네. 야, 저기 봐! 나도 알아. 조니가 이 바보 같은 걸 극장에서 보려고 돈을 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왜? 싫어하는 영화야? 그거 말고 이 멍청아. 저기 봐. 시간을 뛰었다고! 진짜 많이 뛰었는데 갑자기? 한쪽만 새까매진 삼겹살 같으니라고. 극장에 혼자 왔다는 거잖아! 패배자! 그게 아니잖아! 그러는 너도 영화 보러 갈 때 항상 혼자잖아. 심지어 너도냐. 그리고 혼자 보는 게 뭐 어때서? 그거랑은 다르지. 내 취향에 어울려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런 거야.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딴 쓰레기를 견디고 있지? 뭔 영화길래? 일단 여기 조언이 있네요. 응? 영화 다 안 보고 나가는 거야? 그럼 우리도 따라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영화는 육체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몸에 안 좋다고. 정말로 증명 종료. 아, 됐어. 일이나 하자. 그래야지. 가자. 일단 이쪽 자리를 한번 보고. 아까 여기 앉았던가? 아무것도 없군. 갑시다. 나오기만 해도 하나. 잠깐. 난 이모 패션 10대들 말하지 않는 중이야. 아우, 어법 좀 해. 우리 친애하는 왓슨이. 시끄러워. 말을 다 한 것도 아니라고. 왓츠 어린이 싫어하는구나. 싫어한달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야 되나? 메멘토가 될 만한 것들이나 찾아봐. 어? 그리고 이쪽? 어? 뭐야? 아, 이렇게 한 명씩 없어지기도 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벌써 세 명이나 지웠다고. 아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 이래도 돼?
근데 이거 말고 할 게 없기도 하... 근데... 어? 쟤는 왜 하얀색이지? 이... 하얀색인데도 있고 까만색인데도 있고 그러네요. 이 사람들을 여기서 없애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 그럼 딱히 상관없잖아. 맞아! 난 너처럼 그래도 막 말 타고 고생하진 않는다고. 어라? 존? 자세 좋은데? 이제 셀카를 찍겠어. 모든 사람들이 너 같다고 보지 말아줘. 제발. 어? 하나 모였어. 뭐지? 또 한 명 한 명. 딱히 의미 없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또 뭔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봐, 조니한테 여자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냥 하나 만들어버릴 순 없나? 어? 못해. 이런 재기. 정말 너희는 한 번씩 투닥거리지 않으면은 입에 가시가 돋는 게 맞나 봐. 뭔가 정해진 게 있어. 멋져. 이제는 아무도 없고 괴기스러운데. 만족했으면 좋겠네. 어? 부금 없어졌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 꺼내기도 싫지만 또 조니를 어르고 달래야 될 것 같아. 그건 맡길게. 다행히 이번엔 올리브는 안 먹어도 되겠다. 아 그치, 이번엔 올리브 병 갖고 가가지고 올리브 피클은 짱이에요 이거 안 해도 되긴 해. 뭐지? 응? 시점이 위로 올라갔는데? 아까 둘이 따로따로 보고 있지 않았니? 그러면? 아까 존 혼자 있었으니까 그럼 어디 리버도 있었나 본데? 리버... 계속 여기 있었던 거야? 로비에서 기다렸어. 네가 안 온 줄 알았다고. 왜 나온 거야? 어? 그 질문은 내가 하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우린 영화 같이 보고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나갔잖아. 우린 영화를 같이 보던 게 아니야. 난 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내가 있는지 봤으면 내 옆자리에 왔으면 됐잖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옆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우린 같은 데서 같은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 어? 왜 그래? 넌 정말 특이한 것 같아. 영화 같이 보는 거 싫다는 거야? 물론 같이 볼 거야. 자, 끝나기 전에 어서 들어가자.
약간 의견이 엇갈리긴 했었지만 일단 같이 보러 다시 들어갔네요. 와중에 이 배경에 깔리고 있는 브금이 너무 좋아. 역시 이럴 땐 역시 어울리는 반응을 해줘야겠지. 어울리는 반응? 아니. 알았어 알았어. 저 안에 우리 일거리가 있길 바라자고. 뭐 하려고 한 거야 이번엔 또? 일단 들어가 보자. 세이브하고. 우리 아 여기 앉아 있구나. 어? 어? 다 모았어. 어느새? 열심히 영화를 보고 있는 옆에서 우리는 재빨리 기념물의 퍼즐을 맞추도록 합시다. 등록하고 어디? 오케이. 대각선 먼저 간다. 그렇지. 역시 대각선의 힘은 위대하다. 좋았어! 대각선의 힘은 위대하다. 됐어. 가자. 뭐랄까. 이 오리너구리 점점 마음에 들고 있어. 세간에선 흔히 그걸 정이 든다고 하지. 아무튼 간에 편리하잖아. 안 그래? 그쪽? 그쪽이니? 여기 학교인가? 학교 같은데? 애들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이리와! 어깨 좀 펴고! 니콜라스도 어렸을 때부터 친했구나! 이건 아니야. 저기,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야, 조용해. 도대체 뭐가 일어난 건데? 생각해봐. 최악의 경우 리보가 거절한다. 너무 최악인데 그 아이잖아. 아이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않을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나가면 돼. 아무도 알지 못할 거고 네가 쿨하다고 생각할걸? 내 마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나오고 있는 내 마음은 쿨하지 못할걸?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떡해? 아니면 나에게 소리치면? 왜 네가 말해? 쫄지 마 임마! 아니면은 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싫으면? 아이고, 거기까지 생각했어? 자, 걱정은 그만해. 누가 그러겠어? 아니면 저 백과사전을 나에게 던지면 어떡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헬멧도 안 쓰고 있는걸. 아, 하나님. 전 이일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뭐 헬멧 쓰고 나면은 고백하러 갈 거야? 그럼 내가 헬멧 구해올게. 고백하러 갈 거야? 엠마, 진정해. 등 쫙 펴고 쫄지 마. 그래, 말 한번 잘하네. 너 왜 자꾸 껴들어? 너 조용히 있어 뒤에. 다 잘 될 거야. 자, 돌아서. 알았어, 알았어. 야, 너 뭔데 뭐? 쉿, 네가 밀었잖아. 어, 그러고 튀네? 너 나중에 보자. 야, 그거를 에바랑 니리 옆이랑 뒤에서 보고 있어. 안녕. 안녕.
내 목소리... 들려? 어... 그럼 왜... 아니야... 그건 됐어. 거기 있는 오리너구리 귀엽다. 뭐 읽고 있어? 책. 오리너구리 이야기야? 아니. 멋지네. 그래도 존이 용기 많이 내네. 아무도 모르지만 이것은 공개 고백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시점에서는. 등대. 어? 이 나라에 2차 반응 프레넬 렌즈를 쓰는 등대는 딱 16곳 남아있어. 그중 9개는 해안가에 있고 9개 중 하나는 더 오래된 등유식 등대를 개축한 거야. 지금 읽고 있는 게 그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너 몰라? 알았어. 생각할 시간을 줄게. 못해. 왜? 언제인지를 몰라. 아, 그치. 아까 언제 몇 시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 확실히. 그래. 그럼, 토요일 8시는 어때? 어때? 정말, 정말 긴장했구나.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존이. 이 정막 어떡해. 에바, 기계가 정지... 알았어. 한 거 아니야. 잘 됐다! 신경 쓰지 마. 자세한 건 다음에 결정하자. 그럼 난 이만. 아이고 귀여워라. 왜 날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야? 설마 내가 저것처럼 어설프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떠올릴 필요 없어. 네 기대에 어울려줄 생각도 없고. 아직 어리잖아. 긴장하고 있겠지. 너도 알고 있으라고. 무슨 뜻이야? 닥치고 가자. 내 이름은 닥치가 아니야. 아니라고. 아유, 참 둘이. 한순간이라도 투닥이지 않으면 아주 그냥 가시가 돋치지 입에. 나도 이 말을 몇 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얘. 오리너구리 봉제인형. 몬드님 어서 오세요.
이걸 적절한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게...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책 보고 있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 뭐? 데이트 신청했잖아. 전혀. 너 완전 불쌍해 보였어. 친구 입장에서 보면 그런가? 내 눈에서는 되게 귀여워 보였는데. 나 같으면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야, 거기 너 놀러 가자. 나랑 너 지금 바로. 그러면 아마 리버가 응 지금 바로 뒤돌아 가 나가 이럴 것 같은데? 어, 하나도 안 먹힐 것 같다. 야, 개판이네. 개판. 알아. 하지만 네가 방금 한 것보단 이게 나. 아니야, 아까 풋풋하고 되게 귀여웠어. 그리고 얻었어. 나이스. 어? 여기도? 망할. 네가 날 이런 바보 같은 수업에 꼬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아, 그 지금은 한국에도 그런가?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런가? 그 선택 수업이 있죠. 어, 그러니까 기본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에다가 플러스 선택 수업으로 몇 개를 고를 수 있는 아마 시스템의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지 뭐, 재밌잖아. 니콜라스 반에 하나씩 있는 솔로인데 연애 고수 같아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넌 그림을 잘 그리니까. 너도 연습하면 잘 그릴 수 있다고. 아, 맞아. 선택 과목. 그렇겠지. 오늘 수업을 끝으로 다시는 손에 붓을 잡지 않을 거야. 아, 아직 수업 바꿀 수 있는 기간인가 보다. 이 앞에 첫 한 주인가 두 주까지는 아마 드롭하거나 체인지하거나 그게 가능할걸요? 그만 두덜대. 언젠간 너도 이게 재밌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뭔가 니콜라스 그런 말 할 것 같아. 이 그림의 심오함을 한번 어 이해해보라고 이러면서 들이댈 것 같아. 왜 이런 쓸데없는 물통만 계속 그려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저기도 있긴 한데 이쪽 먼저 가보자. 말해볼 사람? 아무도 없니? 선생님, 아이들은 손을 들지 않습니다. 좋아. 그럼 리버? 왜 대답을 하지 않니? 넌 정답을 알고 있잖아. 지금부터 답할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 리버. 알았다. 그럼 우린 이제부터. 콜럼버스는 1942년 8월 3일 에스파냐의 한 곳 팔로스 데라 프론테라에서 출항했습니다. 그곳은 1422년에 건설되었는데 당시 겨우 14살이었던 알바르 페레즈 대 귀즈만이 카스티아의 후왕 1세. 됐다 됐어. 내가 물어본 건 날짜뿐이었잖아. 그런데 자, 그렇게 어려웠니? 이럴 수가. 그녀와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기억력이 좋은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얘 암기 쪽에는 굉장히 강하다고 하던데. 아, 이쪽은? 어? 컴퓨터! 실. 야! 선생님 이쪽으로 오신다! 알트템! 알트템! 정보 알트템을 입수했다! 정보 알트탭 구세주.
자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알트탭인 것인가? 이게 왜 정보로 들어가 있는 거야? 알트탭! 알트탭! 아, 웃겨. 구세주. 학생들의 구세주. 간절하게 외친다. 알트탭. 아! 체육 수업이다! 와! 여기 운동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실내 운동장이지?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랑 똑같이 생겼네? 우리 고등학교가 조금 더 넓긴 했는데. 개판이구나, 너희 멍청이들. 다음번엔 더 잘해야 된다. 그 세대나 지금이나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강당이네. 나중에 여길 이용할 수 있겠어. 어? 농구장 바닥선을 직사각형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아, 그러게. 원이 아니네. 체육엔 딱히 관심이 없었군. 이 존은 체육은 딱히 재미없었나 봐요. 그렇게 관심 있진 않았나 봐. 아니. 어? 그래. 네가 이겼다. 으쌰! 아, 그래도 귀엽다. 귀여워. 학교 생활 재밌게 했네. 야. 어? 어? 여기 열렸다. 아까 닫혀 있었는데. 저 있다. 아! 저 가방! 예전에 리버와 존의 기억에 저 가방 있었는데? 이거 한번 기념물이었던 적 있었는데? 아이, 독특하지. 하지만 독특하게 지루하잖아. 자, 저기 보라고. 리버다. 리버는 늘 혼자 앉아있잖아. 저 기괴하게 생긴 돌연변이 우리 인형을 대동하고. 왜? 귀엽잖아. 저건 돌연변이 오리가 아니야. 오리너구리지. 오리너구리고 나발이고 알게 뭐야.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고. 어쨌건 그녀는 뭐랄까 동떨어져 있어. 안 그래? 아예 다른 행성이나 뭐 그런 데서 온 것 같다고. 그래, 멋지지 않아? 아, 너도 외계인이나 UFO 같은 거 꽤 좋아하는구나. 몰랐네. 그렇지만 말이야, 뭔가 특별해지고 싶다면 차라리 고스 패션을 하지 그래. 그거라면 내 머리카락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그 패션 이름이 그런 것만 봐도 딱 봐도 알잖아. 저기 닉, 난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 속에 있는 어디에나 똑같은 꼬마애로 남고 싶지 않아. 만약에 리버를 그런 시선으로만 보고 끌리기 시작했다면, 리버 입장에서 확실히 그렇게 달갑지 않은 첫 만남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건 뭐 내 생각일 뿐이긴 한데. 리버랑 어울린다고 해서 너 자신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뭐라고 해야 할까?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실례잖아요. 리버가 뭐 그렇게 막 특별하게 보이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리버는 그냥 평범하게 돌아다니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것뿐인데 옆에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다면 나라면 그렇게 달갑진 않겠다. 봐, 넌 그냥 수줍음 많은 여자애랑 놀고 싶어하는 남자애라고. 리버는 그냥 수줍음이 많은 게 아니야, 닉. 그녀는 뭔가 특별해. 특별한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지. 레이비님 어서 오세요. 그녀가 특별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어쩌면 그녀는 다른 모두들과 어울리고 싶어 할지도 몰라. 아니면 리버에게 있어선 지금의 자신이 모습에 평범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거를 옆에서 멋대로 특별하다고 판단하고 규정짓고 다가오면 그건 일단 실례죠. 실례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녀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 그녀가 싫어할 짓이야. 안 그래? 닉,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필요한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녀가 바로 그걸 가지고 있어. 리버한테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서 그녀를 원하는 거지. 그건 그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건 아니잖아. 너무 이기적이야, 너. 이거 진짜 나쁘게 꼬아서 생각해서 말하자면은 이용한다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긴 한데,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만 따져서 생각하면은 리버를 좋아한다기보다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 아무래도.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이 이런 이유도 일부 있고 좋기도 하고 이래서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이유가 제일 크다면은 리버에게 있어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은 만남일 수 있겠죠. 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았으면은. 니콜라스가 그래도 옆에서 알고 있네. 알고 조언을 해주네. 알고 있어. 들렸다는 것도 알았으면 싶지만, 근데 이거를 알게 된 후면 모르겠지만 아마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 바꾸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이 어딘가 특별해. 이거 그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 모두가 특별하면 결국에는 그건 평범한 게 된다고. 할머니가 너한테 하신 말씀이네. 할머님께서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셨네요. 뭐야? 그럼 이 녀석은 그냥 사람을 차지해서 힙스터가 되려는 거야?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꼬아서
훨씬 비뚤어지게 말하네? 야, 난 이 이상 나보다 더 꼬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는 내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그냥. 이건 뭐랄까... 짜증나네. 야, 내가 완곡하게 돌린 발언을 다 표현들을 다 니가 그냥 갖다 박네? 넌 정말 나의 아까의 시간을 다 그냥 갖다가 버리는구나 너. 일부러 돌려 완곡하게 말했더만 나의 아까의 시간. 그렇지. 가끔은 우리 고객님들 머리를 두들겨 패고 싶긴 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솔직함 좀 부럽긴 해. 저는 뭔가 한번 늘 원쿠션 돌려 말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뭔가 내 생각을 표현할 때 특히나. 내 생각 특히나 이런 좀 약간 신념에 관련된 내 생각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내 버릇인데 그냥 원쿠션 계속 놓으려고 좀 이렇게 돌아서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버릇인데 이건 좀 닐도 로잘린도 뭔가 닐도 에바도 좀 부럽다. 배우고 싶기도 하고 이게 때에 따라서 돌려 말하는 게 필요한 순간도 있고 좋은 순간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좋은 순간도 있으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모두가 미쳤지. 뭐 그렇다 치고 빨리 일하자고. 잠깐만. 절벽에서 리버한테 말한 게 혹시 이 이야기야? 나중에 가서 이 얘기를 한 건가? 네, 시바님 어서오세요. 아, 틀렸달까 이게 잘못된 행동이죠. 상대방에게 있어서 불쾌해질 수 있을 만한 일이고 패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리버 씨는 미쳐서 그 무시무시한 토끼들을 적기 시작했고. 맞지? 그게 그렇게 연결될 줄은 모르겠다? 그게 걸로 연결이 될까? 기억도 안 날 이 오래전 이야기를 고백한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뒤끝이 상당히 심했나 봐. 그게 글로 연결이 될까? 아닌 것 같아. 뭔가가 비었어. 자, 그럼 이제 모자를 쓰시게, 셜록 홈즈. 저길 봐. 우리의 다음 행선지가 탁재에 기대어 서 있잖아. 근데 나 하나 아직 못 모았는데. 여기 있는 꼬마가 머리가 새하얗게 되고서도 피아노를 옮기는 걸 도와줬다니 부럽다. 인복이 있어. 존이 인복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아직 연락하고 있는 어릴 적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 이런 얘기할 때 있어나 라고 말하면서 나 내 동생 얘기하는데. 내 동생. 리버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냥 평범하고 그냥 이게 자기의 일상일 텐데. 이 오리너구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기억의 파편 하나를 거저얻는 느낌이야. 이 인형이 내 가슴을 핥힌 것만큼 조니의 가슴도 깊게 핥힐 것 같아. 어? 잠깐만. 닐이 앞에 있네? 라는 건?
라는 건? 내가 안심할 수... 걱정 말라니까. 잘할 수 있어. 진짜? 믿어도 돼? 믿는다. 너... 잠깐, 지금 이게 뭐야? 으아기! 에, 이봐! 아이, 멋없어, 에바. 에네르기 파에서 방해하는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뭐라고? 닐, 조용히 가. 너 죽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가. 너 그래도 네 목숨은 소중하잖아. 조용히 가. 여기랑 여기랑 됐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 아니 난 왜 늘 이렇게 한 번씩 삐끗하지? 잘 나가다가 왜 이러지? 아이, 그 일할 때 그 박사로서 이 연구하는 데 쓰는 머리랑 장난칠 때 쓰는 머리는 별개죠. 되게 보스죠 뭐. 잘 풀어놓고. 잘 풀어놓고. 정말. 어? 집이다. 존의 집인데.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조이. 이때부터도 조이. 내 아기 정말 잘 크네. 조이. 한 중학생도 한 중1 정도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으아, 조니가 딸이었으면이. 그래도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별명을 지었을라나. 내 생각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거야. 아무튼 끝이 이로 끝나니까. 조이, 주이, 줄리? 뭐, 귀엽다면 귀엽나? 귀여우면 존이랑 그냥 결혼을 하는 게 어때? 어라? 질투? 뭐야, 아까 말한 그 고백 혹시 닐이 에바한테 했었던 거야? 아, 그래. 거참 질투가 나네. 질투가 안 나는 것 같아. 맙소사, 또야? 오이 피크리든 병. 아, 여기는 오이네. 세상에나, 답답함이 뻥 뚫렸어! 오이는 좋아하는구나. 너 정말 기분파구나. 약간 투닥이면서 사귀는 커플 타입인가? 그래. 솔직히 시계 째깍거리는 건 소리가 꽤 거슬리네. 그 시계 째깍거리는 거 거슬리는 것 중에 그거 있지 않아요? 그 잘 때 한 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이 시계 째깍 소리는 째깍거리는 소리가 하나거든요, 이게? 평소에 신경 안 쓰이다가 한 번 이제 뭔가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신경 쓰게 돼. 어? 2층 침대? 책상도 두 개네, 그러고 보니까. 나 근데 잠깐만요.
그게 부족한데요. 아, 이쪽도 방이 있군요. 아하. 엽기? 제목이 더러워진 책들. 하나 남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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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뭐가 있을까? 하나? 여기? 여기? 뭘 어디서 어떻게 얻은 거야? 뭐 아무튼 얻었으니까 됐어. 그쵸. 시계소리 은근 한번 신경쓰이기 시작하면 계속 귀에 거슬리기 시작해. 축구공이었지? 어, 축구공. 이거는 어디보자. 6번. 6번이라 대각선 무조건 한번 누르고 본다. 오호. 이렇게 하고 됐다. 하나, 둘, 셋. 아니! 뭐 그쵸? 어떻게든 해내면 되는 거긴 해요. 이건 좀 울고 싶긴 한데. 역시 버스 대리방송이 아니었어. 으아, 잘 지어 죽은 시체 냄새가 또 나네. 여기는 어디야? 에바? 도대체 저건 뭐야? 허우, 와우. 다음 기억이야. 기억이 안 난다는 걸까, 이게? 그렇겠지. 그런데 우린 왜 천궁의 섬 라퓨타에 있는 건데? 야, 비유 봐라. 이 충격 먹는 와중에 그 비유가 떠올랐어? 너 정말 대단하다. 나도 몰라. 재구축을 해야 될 기억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 기계의 ADG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또? 마지막으로 고쳤을 때 반년은 거뜬하다고 했잖아. 이제 유지 보수부의 그 멍청이들은 못 믿겠어. 아,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열심히 일했을 거고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잖아. 뭐 괜찮겠지. 아무튼 10대 시절의 기억은 다 확보했잖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끝내기에는 요 공간 남아있잖아요. 요 공간. 이게 그대로 그냥 남은 채로 끝날 리가 없는데. 좋아. 하지만 그 사실은 네가 직접 말해. 우리가 성공한다면 알 필요도 없어. 그래. 그거면 되겠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아! 근데 우리 목표는 달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확실히 그냥 학생 때부터 어떻게 조금 이렇게 애가 달로 가기 위한 꿈을 갖게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목표는 달로 보낸다. 존이 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거 하나였잖아.
기동 전에 최종 점검할까? Lady first. 이럴 때만. 무조건 이럴 때만. 젠틀맨,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닐 앞에서 젠틀맨 퍼스트라고 말하고 싶다. 니가 가, 이러면서. 무슨 꼴이라며. 계속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네. 어렸을 때가 좀 궁금했구나. 다음에 내가 닐에게 반드시 젠틀맨 퍼스트를 써먹고야 말겠어. 제2장.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 2장으로 넘어왔다.